잠들었냐? 자, 467번 하도록 할게.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에. 아, 반지름의 2에. 반지름 길이가 2에.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점을 6등분한다 수학다. 6등분. 알겠지? 점을 각 A, B, C, D, F라 하자. A, B, C, D, E, F라 하자. 6등분. 알겠지? 하나, 둘, 셋, 네, 요쪽에 와야 되는데, E, F, 그치? 너 잘못 찍혔는데,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직선 OA, OB에 두 직선 OA, OB에 접하는 포물선 C1을 그리고 쭉 둘러가면서 C6까지 그릴 때 여섯 개의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자, 그럼 볼게. 일단 우리가 남긴 뭐냐면 어차피 이거는 구해가지고 여섯 개로 곱해주면 돼. 이거 하나를 구하든 뭘 하든. 알겠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결국 하나만 집중하면 돼. 어디만 집중한다고? 자, 우리 여기만 집중할게. 얘들아, 여기만 집중할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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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구했어. 이것만 구하면 6을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알겠지? 여섯 개를 곱해주면 돼. 자, 그러면 잘 봐. 지금 얘가 길이가 얼마였니? 반지름이니까 2겠지? 2란 말이야, 얘가. 됐니? 그리고 지금 얘 6등분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몇 등인지 알지? 60도야, 얘가 60도. 60도란 말이야. 아하.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수선의 방을 내리면. 수선의 방을 내리면. 얘가 2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3이 되는 거야, 얘들아. 1. 루트 3. 그리고 원점이잖아. 그래서 얘는 y는 루트 3x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이 포물선은 일단은 y 주위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은 y는 ax 제곱 플러스 b라 넣을 수 있지? y는 ax 제곱 플러스 b. 미분을 쳐봐. 자, 얘 지나는 점이 그러면 1하고 루트 3이 그냥 1, 루트 3이거든. 1에서의 미분 개수가 그지? 루트 3이 되는 거지. 미분 쳐볼까? y 프라임은 2ax가 된다고. 됐니? 자, 근데 제일 먼저 1, 루트 3을 지나잖아, 얘가. 어차피 이거 변점이니까 1, 루트 3을 지나니까 루트 3은 a 플러스 b 하나. 그 다음 y 프레임은 얘기 x거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야. 1 넣으면 얘는 루트 3이 되어서 a는 2분의 루트 3. a가 2분의 루트 3이면 b도 2분의 루트 3. 됐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넓이는. 아, 이거 또 2를 곱해주면 되겠네. 이거 하나 더 곱하기 또 2를 해주자. 6 곱하기 2. 알겠지? 곱하기다. 해서 따지고 보면 12. 6 곱하기 2니까. 12 곱하기 이것만 구하자, 이것만. 알겠니? 이것만. 그러면 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이 도형. 이 도형. 2분의 루트 3x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 빼기 이 도형. 루트 3x. dx.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 그지? 0에서 1까지 해서 이 도형에서 이 도형을 빼면 나오고 그게 하나, 둘 해가지고 12개가 나오는 거지. 됐니? 이제 산수만 하면 되는 거야? 됐지? 산수만 해보자. 자, 그러면 3분의 2니까 6분의 루트 3 x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 제곱. 근데 1을 넣는 거잖아. 어차피 0하고 1이잖아. 그럼 얘 없어지지. 6분의 루트 3 곱하기 12니? 곱하기 12 되니? 그러니까 1, 2 자 1루트 4 자 혹시 답 있니? 답은 1번이야 1번 알겠지? 많이 어렵진 않지? 어, 잘 한번 해보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